1월 13일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. LA시가 한인의 날을 공식 선포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.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7년 전 연방기념일로 제정된 미주 한인의 날. 엘레이시 의사당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열렸습니다. We are very proud of what has been accomplished. It is a celebration for all Angelenos, not just Korean Americans, but for all Angelenos to embrace our common heritage side by side with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. So congratulations.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올해로 109년째. 한인 사회는 미국 내 주요 이민 사회로 크게 성장했습니다. 우리 이민 선조들이 가르쳐 주시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. 모두가 선한 사람, 굿 피플이 되자는 것이 오늘 미주 한인의 날에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.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관계가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한인 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각 부분에서 탤런트를 발휘하고 LA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. 우리 한인 사회의 위상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한인의 날을 맞아 태극기 형기식이 열렸던 굿 사마리탄 병원은 오늘도 태극기 개양식이 진행됐습니다. 미주 한인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는 내일 얼바인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와 우정의 종 타종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